이재명 지사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선 후보 토론을 보다 보니까 엄청난 공격을 받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이재명 지사를 지켜달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스스로가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싸울 줄 아는 근성 하나로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까지 올라온 거예요.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하고. 왜 이재명 지사와 그 지지층들도 센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은 처음 정치 입문해갖고 처음부터 공장 노동자로서 자기가 밑바닥이라는 걸 스스로 얘기하면서 정치에 입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어떤 큰, 뭐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재명은 전사, 싸움꾼. 처음부터 정치 입문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행정을 먹은 거죠. 야, 이재명이 흠은 많지만, 자기가 이재명의 안티들이 얘기하는 것도 이재명의 행정력은 좋아. 그 얘기가 왜냐면, 이재명은 정치에 입문을 하는 순간, 딴 사람들은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할 때, 그 사람은 작업복을 입고 정치에 입문을 했어요. 작업복을 입고 정치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더러운 것들이 묻어도 이재명은 별로 티가 안 나요. 옷이, 정치에 입문하는 자체가 작업복이었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그런 이재명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떤 김부선 스캔들이 터지고 뭐 이상한 뭐 형수 쌍욕이 뭐 터져도 이재명 지지자들은 어차피 이재명을 그런 이재명을 알고 지지했기 때문에 별로 흠이 아닌 거예요. 그쵸? 이재명 지사가 깔끔한 하얀 와이셔츠에 순 백색의 순결함을 생각하고 이재명을 지지했다 그러면 단숨에 지지율이 빠졌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하면 순백색의 넥타이 말끔하게 메고 아주 바른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날라갔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하면 그냥 작업복이 생각나고, 이재명 하면 뭔가 해낼 수 있다라는, 나 대신 해낼 수 있다는 똑같은 선민의식을 느끼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자기 얘가 하고 싶었던 카타르시스를 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오히려 몰랐어? 이미 사과했잖아! 라고 하지? 진짜 이재명이 저런 소리를 했어? 그런 얘기 안 해요. 이재명의 흠들을 지지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이낙연이 때려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깎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낙연 어때요? 저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서울 법대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대한민국 총리를 하고, 전남 도지사를 하고, 그쵸? 국회의원 4선을 하고.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엘리트예요. 누가 봐도 이낙연은 대한민국 엘리트 중심의 정치의 단계를 밟고,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나이는 지나가던 어떤 흙탕물이 튀거나 조그만 기스가 나도 이낙연은 치명타인 거예요. 이해합니까? 이낙연은 순백색의 단정한 옷을 입어야만 이낙연의 모습인데, 뒤에서 자꾸 이낙연이가 무슨 짓거리를 했다라고 하는, 흙탕물 하나만 튀어도 순백색의 이미지에서 바로 티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정치에 입문하면서 온갖 공격을 당하고, 입문 자체가 시민들과 함께 작업복을 입고 들어와서 지나가는 기름이 튀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작업복이니까. 그냥 쑥쑥 닦으면 돼요. 그건 제가 죄송하고요.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런 이재명이 순백색 저같이 하얀 티를 입고 있다가 커피를 쏟으면 티가 팍 난다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라는 것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빠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시민들에게 공장 노동자 출신의 이재명이 해내겠습니다라고 연설을 하는 거랑,
순백색의 서울대 법대를 나와갖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전직 국무총리가 나와갖고 제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강도가 다른 거예요. 그쵸? 강도가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노무현에게 반했냐? 고조 출신의 변호사의 민주당의 비주류가 나와서. 그쵸? 민주당의 비주류의 0.2%도 안 나오는 후보가 노무현에게 기회를 주시면 대한민국이 밝힐 수 있습니다. 노무현에게 기회를 주시면 대한민국 개혁을 할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저 사람 뭐지? 이게 된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응?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 근데 이낙연은 그런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제말 뜻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정치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국민들에게 아, 저 사람이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낙연의 한계는 그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인 사실상 인생의 히스토리가 없어요. 노무현 인생의 히스토리가 있죠. 문재인의 인생의 히스토리가 있죠. 대통령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